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요, 주택 공급이죠. 공급편 부탁하겠습니다. 851페이지죠. 오늘 공급하시고, 이제 그, 오늘 관리도 합니다.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 관리편은 이제 우리 법규에선 시험에 잘 안 오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 파트는 몇 가지 쟁점만 제가 설명하고, 그렇게 통과하고, 오늘 임대주택법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입니다. 공급입니다. 공급. 51페이지죠. 51페이지 맞죠? 51페이지. 공급, 주택의 공급과 거래입니다. 자, 잠시만요. 자, 공급합니다. 공급. 입주죠. 입주. 입주와 이제 공급입니다. 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법 보시면은요, 주택법은 이제 그것이 총칙이 있었죠. 총칙에서는 주택이란 무엇이냐부터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해서 또 보면 이제 주택 정책이 나온다 했습니다. 정책인데 이 용어 편에서 양은 좀 작지만 여기서 한 두 개는 꼭 나오고 세 개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이런 주택을 이제 건설하죠. 건설. 건설할 때 보시면 건설 주체, 주택 조합도 나왔었고 건설 절차,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아 착수한다 했었고요. 주택 건설 기준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촉진 대책도 나온다 했었고 주택 건설 이제 자금이란 편도 저번 주에 간단하게 보셨는데 요 주체 편에서 보시면 한 개는 꼭 나오고 두 개까지 나올 수 있고 절차 편에서는 두 개 내지 세 개 기준에서는 나오지 않고 촉진에서 한 개, 자금에서 한 개 이렇게 나온다 했습니다. 자, 이제 건설되어진 주택의 이제 입주입니다. 입주와 공급, 공급이라고 부르죠. 주택 공급하면 주택의 분양됩니다. 분양. 분양과 이제 여기에 따라서 입주, 입주가 이제 나옵니다. 입주할 것이고, 입주가 되어지면 이제 관리한다. 이렇게 딱 나오죠. 관리를 합니다. 자, 공급과 입주, 이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딱 정해준 것이 우리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입주는요, 주택 단지, 단지라고 그러죠. 우리 단지. 단지는 마음대로 공급도 분양도 입주도 못합니다. 30호 이상일 때 주택 건설 단지로 본다. 30호 이상인 단지의 공급과 입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법에 딱 정해져 있는 바대로 입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일반적인 뭐 30호 미만 되는 그런 어떤 빌라, 빌라 정도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주택은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또 누구한테나 그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30호 이상은요. 누구나 입주 못합니다. 누구나 입주 못해요. 누구나 입주 못하고 반드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들만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주택 단지는요 마음대로 분양 못합니다. 법에 있는 순서에 맞게 분양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런 뭐 분양과 입주 제한이 없지만 단지는요 누구나 입주를 못합니다. 반드시 법에서 요건을 갖추는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이 되는 분들만 입주할 수 있다. 또 분양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딱 법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딱 그 질서 있게 해야 되지 이 누구를 따로 구분해서 입주시킨다 이렇게 못합니다. 단지는 이렇게 제한받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공급이란 편인데 요 공급 보시면 국가에서 펼치는 공급 정책이 있고 두 번째요 공급하는 자들 집을 지어서 팔 때는 이제 공급자 바뀝니다. 이들의 어떤 질서 그다음에 입주하는 분들도 이제 일단의 질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국가의 어떤 공급 질서 그다음에 공급하는 분들의 어떤 질서 그다음에 입주하는 분들의 질서 세 가지가 딱딱딱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자 국가에서는요 분양가 제한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고 지금 또 있고 다음 시간에 꼭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투기 억제를 위해서 투기 과열 지구란 장소를 결정해서 투기를 또 억제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요 안에서 보시면 주택 공영 개발 지구란 장소를 통해서 또 투기를 억제하는데 요것이 또 7월 24일 날 요것이 또 삭제가 딱 되어서 우리 시험 볼 때는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임대주택 건설 촉진한다.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어떤 정책이 있는데 이것은 시험에 나온 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가 이제 국가에서 펼치는 질서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공급자분들 분양하는 분들도 이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분양이 잘 되면 큰 사업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분양을 치기 전부터 또 제한을 좀 합니다. 또 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도 제한한다 해서 공급자 편은요 분양이 되기 전에도 이제 분양을
유도할 때도 일단의 질서가 있고 분양되고 난 이후에도 어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고요. 다음에 입주하는 분들입니다. 입주하는 분들 요즘 당첨이 딱 되어지면요. 당첨이 되는 순간부터 뭐 피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막 붙어갑니다. 붙어가니까 당첨이 뭐냐 법에서는 선정이라고 하죠. 선정이라고 부르는데 요 당첨하기 전부터 보니까 이게 당첨이 빨리 될 수 있는 우선 지위 이 지위들을 막 양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당첨되기 전부터도 그런 당첨이 될 수 있는 당첨권에 있는 지위를 사고 팔지 마라라는 제안이 붙고요. 당첨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당첨되어진 그들의 어떤 지위가 뭡니까? 당첨권 입주권이죠. 이것을 전매하지 마라. 전매 금지라는 어떤 또 책임이 붙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시면 입주자분들의 당첨되기 전후의 책임 두 가지 하고요. 공급자분들의 분양되기 전후의 어떤 책임 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펼치는 요 분양가 상한제부터 해서 세 가지 어떤 정책 해서 총 7가지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데 두 개 또는 세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나오는 것이 이제 공급자들의 업무가 나오죠. 그래서 1번, 2번 딱 나옵니다. 공급자, 분양하는 자들의 업무다 합니다. 자, 1번 상입니다. 1번 상은요, 분양하기 전부터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서 견본주택을 설치합니다. 요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부터 책임과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모델하우스라고 그러죠. 모델하우스 설치할 때부터 법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제안을 둡니다. 좋아요. 그래서 견본주택을 보여줘서 아주 멋지게 보여줘서 이렇게 이 막 신청을 유도를 막 합니다. 견본주택을 깔 때부터 제한이 붙는다. 그죠? 그래서 견본주택은요, 앞으로 실제 공사에 투입이 되어질 시공주택, 요 시공주택과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이 붙습니다. 책임이 붙는데 이것은요, 외부 형태는 같을 수가 없죠. 그죠? 아파트가 18층이 나오는데 견본은 18층을 설치 못하니까 이 외형상은 필요 없고 내부입니다. 그들 내부에 설치하는 모양들은 같이 한다 해서요. 일단 뭐 규모 평수는 같이 맞추겠지만은 내부에 설치하는 각종 어떤 마감자재입니다. 마감자재 하면 기본적인 뭐 벽지라든지 바닥재, 주방기구와 조명기구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똑같이 설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수는 같을 것인데 마감 치장하는 어떤 형태도 같이 하라 이런 제안이 무슨 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감 자재에 관한 기본적인 목록표입니다. 이 목록표하고 또 요 마감 자재를 견본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촬영한 영상물입니다. 각종 어떤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요것을요 어디에 제출도 할 것이고 어디에 제공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출은요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제출을 하세요. 또요 제공은 당첨되어진 입주 예정자들한테 제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하냐라고 하니까 시군구청장한테는요, 자 우리가 주택 건설할 때 보시면 건설 공사를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요 뭐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뭐 특별시, 광역시 또 뭐 도지사, 대도시한테 신청한다. 또 규모 작으면 특별시, 광역시, 시장군수한테 신청한다. 공사 또 국토교통부 장관도 신청받아서 공사 사업에 착수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입니다. 입주자 모집. 분양하겠다라고 입주자 모집 분양 광고 하겠다 이렇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은요 관할 시군구에 합니다. 그래서 분양 치기 위해서 분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양 승인은요 관할 시군구청장 즉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은 관할 시군구한테 하는데 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에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마감 자재를 포함시켜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주 예정자들 당첨이 딱 되고 나면요 당첨이 되면 뭡니까 분양계약입니다. 분양계약의 명칭이 뭐냐 주택 공급계약을 맺습니다. 이 공급계약을 맺을 때 바로 목록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목록표를 제공할 때 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 광고 칠 때 그 공고 안에 표시했으면 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제출을 받으면 시군구청장이 이것을요 일정 기간 보관을 딱 합니다. 보관해요. 2년 이상 보관을 딱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벽지가 잘못되었다 할 때 하자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잘 보시면요 그러면 제출 받은 요 시점부터 2년 이상 보관하느냐 아닙니다.
이 지금은 제출했지만 실제 벽지를 현장에서 설치하는 시점은요, 입주하기 직전에 망우사 쫙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하기 직전에 보신 벽지를 막 바릅니다. 발라. 그러니까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요 제출받은 요 모집 성인 신청 시부터가 아닙니다. 요부터가 아니에요. 요때부터가 아닙니다. 아니고 언제부터냐 하니까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사용 검사, 사용 검사 이때쯤 되면 벽지를 다 바릅니다. 바르니까 요 사용 검사 1, 사용 검사 1, 요때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해서 보관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용 검사 1부터 2년 이상 보관. 입주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2년 이상 보관해서 2년쯤 되어서 2년쯤 뒤에 되면 벽지가 막 울고요. 막 바닥에 뜹니다. 이럴 때 하자를 확인하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사용 검사 1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 이것이 제일 중요한 어떤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납품업체가 파산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없습니다. 어쩝니까? 그러면요, 어떤 품귀현상, 어떤 마감 자재 납품업체가 어떤 부도 등이 되어서 품귀현상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확인이 딱 되어질 때에는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하니까, 이럴 때는요, 같은 품질 이상으로 설치를 하면 된다랍니다. 그런데 이때 또 보시면 같은 품질 이상 설치를 했는데 요 사실을 그 계약 맺은 입주 예정자들한테 다시 동의를 받게 된다라고 할 때는요, 입주 예정자분들이 계약 위반 해가지고 그런 식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동의 아닙니다. 아니고 입주 예정자한테 알리기만 하면 된다. 통지 알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딴 겁니다. 그냥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고 나서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한테 알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벽지, 바닥재, 주방기구, 조명기구 이것들 말고 가보시면요, 무슨 가전제품 또 요 소파 등을 막 설치를 막 하죠. 그것들은요, 기본적인 제공품목이 아닙니다. 소파 또 뭡니까 이런 것들은 제공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감자재 목록표 외에 기타 것들, 기타 각종 어떤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참 많습니다. 요것들은 말입니다. 당신들이 돈을 내고 사야 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얼마짜리다. 이 어울리죠. 요 가격표를 딱 표시를 딱 해가지고 이 얼마짜리니까 요 정도 돈을 더 내시면 이름 어울리면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벽지 등 말고는요, 가격표를 소파 위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시해가지고 선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에서 기본적인 선택품 말고는 다 가격표를 제시해서 당신들이 선택 사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혼란하지 않도록 바로 모집하기 전부터도 이렇게 제안을 받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첫 번째 나와있죠. 그래서 1번 해서 1, 2, 3, 4, 5번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사항이죠. 2번 사항은 이제 이겁니다. 분양을 하고 난 이후, 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도 아주 강력한 책임이 붙는다. 이것이 나옵니다. 분양하고 난 이후에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자, 우리 분양은 했지만요, 분양이고 돈은 받고 다 했지만요, 그 대지입니다. 대지라든지 땅이라든지 또 지어질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을 때까지는요, 전부 다 뭐냐, 건설하는 사업자 자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체 회사 명의로 대지와 또 건물이 소유권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분양을 치고 나서 돈 받고 나서 다시 자기들 명의인 이 대지나 건축물을 딴 데 이중양도 팔아먹거나 또요 담보 맺기버리면 나중에 사업자가 망했다. 그러면 입주할 때 입주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하고 난 이후에도 요 대지나 건축물들이 사업주체 앞으로 소유권이 형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자기들 명의로 되어져 있는 요 대지나 건축물들을 함부로 가지고 놀지 못하게 또 제안합니다. 이것이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분양을 치고 난 이후에는요, 저당권 등 권리 설정을 그 대지나 건물에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했다 하고 난 이후에 보시면요, 보세요. 자, 우리 주택 건설입니다. 건설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하죠. 주택 건설 사업 주체들이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사나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고 완성이 되어지면 사용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계획 승인은 보니까 아까 했지만 우선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뭐 시도지사 대도시한테 승인받는다. 또 특강시군 또 승인을 하는 경우도 주금에 나갈 때 있다 등이 좀 있었습니다. 사용검사는요, 시군구청장한테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요건이 뭐냐, 요건을 딱 보니까 그 요건이 대지에 대해서 100% 사용권을 확보해도 되고 소유권도 가능하고
또 보시면 뭐 또는요 어떤 지구 단위 계획 결정에 필요한 장소 안에서는 80% 이상 등등등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공사를 할 때는 이렇게 복잡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자, 입주자입니다. 뭐지? 입주자 분양 모집할 때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제 요 사업자의 명칭이 모집할 때는 바뀝니다. 공급자,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회사 공급자들은요, 입주자 모집할 때도 마음대로 못하고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분양 광고를 낼 것이고, 공고해서 선정을 시켜서 선정된 자들과 주택 분양 계약, 공급 계약을 맺고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마지막에 잔금, 이 잔금을 딱 입금을 딱 시키면 그때부터 키를 딱 줍니다. 키죠. 키 줄 때 돈 내야 됩니다. 잔금 지급해야 입주할 수 있다. 입주 잔금 지급해야 키 줍니다.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가능일을 이제 얘기합니다. 또 입주 가능일 뿐 아니고 이때 가시면 소유권은요, 일단 사업조치 앞으로 공급자 앞으로 되어져 있던 그 소유권이 이제 이전되어집니다.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주고 주택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해줍니다. 그래서 대지나 주택 건물권 소유권 이전 등기 딱 해줍니다. 등기해주면 이제 그 뒤에 입주해서 이제 소유권자가 되어서 본인들이 살든지 임대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집과 입주의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그런데 자, 요 모집 승인, 입주자 분양 승인, 모집 승인 할 때의 승인권자는 누구냐 하니까 시군구청장한테 모집 승인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할 것이고,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모집 승인할 때 조건이 있어요. 자, 주택 건설할 때는 대지에 소유권, 사용권, 또 기타 장소에서 80%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입주자 모집할 때는 100%입니다. 이 대지에 대해서 100% 소유해야 모집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등기 있어도 공사를 할 수 있지만 타등기 있어도, 모집할 때는 타등기 있으면 안 됩니다. 보시면 대지 소유권밖에 안 되고 이 대지에 붙어있던 각종 어떤 잡등기, 잡권리 전부 다 말소가 되어져 있어야 모집 승인 딱 내어줍니다. 공사를 할 때는요, 대지에 대한 사용권도 되고 소유권도 되고 80%도 가능한 경우 있었지만, 이 분양 모집할 때는 대지에 대해서 100% 다 소유할 것이고 또 타등기가 다 말소가 되어야 모집을 하게 승인 내어주겠다. 이렇게 딱 강화됩니다. 강화돼요. 그런데 좋다 해서 대지 다 소유권 확보하고 타등기 다 정리한 상태에서 모집 받고 나서 선정되고 나서 공급계약 치고 나서 다시 또 요 사이에 타등기를 설정해서 자금을 융통하거나 등등등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요 대지 소유권 100% 확보 타등기 말소 깨끗한 요 상태의 대지 상태를 계속 쭉 유지를 해야 될 업무가 법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유지입니다. 유지. 그래서 분양을 쳤으면 그 이후에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 함부로 다른 데 빌려주거나 또요 뭡니까 저기 뭡니까 등기 설정해서 돈 융통하면 안 된다는 제안이 사업자한테 딱 붙습니다. 붙어요. 요 시점은요,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 또는 입주 가능한 날 이날까지, 즉 잔금 지급 날까지입니다. 그 잔금 지급 날까지 입주자분들이 잔금을 다 치르면 참 좋은데 잔금을 못 치르는 분도 있어. 그래서 요 금지하는 타등기 설정 안 되는 금지점이 요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그렇게 금지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입주 예정자분들이 잔금 치른 날 그날 이후 한 두 달 정도 더 줘가지고 이때까지도 돈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때까지도 함부로 등기 설정을 못하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요 타등기 설정 등의 제안 받았습니다. 네. 이 말은 요 이후에 타등기를 설정한다. 안 됩니다. 또 혹시나 처분을 한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안 되는데 금지하는데 만약에 이 사실을 했습니다. 위반했어. 위반하면 법에서 전부 다 입주자 모집하고 난 이후에 설정한 등기들 다 무효다. 이렇게 법에서 효과를 딱 줍니다. 그래서 분양을 치고 나서 그 사업자가 그 대지나 건물에 타등기 설정 하나 팔아먹으면 다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법에서 딱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시점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또는 입주 가능일 또는 잔금 지급 날짜 그 이후 60일까지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해요. 또 이러한 상태를 무효됩니다 라고 외부에 알린다. 공시를 딱 해놓습니다. 공시. 공시는요, 바로 그 대지 등 권리 바로 밑에 부기 등기라는 것을 딱 합니다. 부기 등기. 소유권 등기 1번 등기가 딱 있는데 1-1번 무서 금지합니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요, 그 뒤에 2번, 3번 설정해도 전부 다 무효입니다. 무효. 이렇게 이
요 부기등기를 통해서 딱 공시를 딱 합니다. 해요. 이때 요 부기등기 하는 그 시기입니다. 시기 언제냐? 주택 건설 대지와 주택을 나누어서 이것을 시간을 딱 줍니다. 대지는 처음부터 들고입니다. 대지에 대한 소유권 100% 확보 처음부터 들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고 올 때부터입니다. 대지는 처음부터 들고 올 때부터 한다 해가지고 입주자 모집 성인 신청 시부터 안 됩니다. 하면 다 무효됩니다. 라는 이 등기를 설정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 모집 성인 신청할 때부터 대지는요, 이렇게 금지됩니다. 라는 부기등기를 해서 와야 모집 성인을 딱 내어줍니다. 그런데 주택이죠? 지금 대지는 확보해서 공사를 할 것인데 주택은 아직 없습니다. 집은요, 먼저 완성이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소유권 보존 치고 나서 이전하죠. 그래서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전 등기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우리 한국은요, 토지 등기 따로 있고 건물 등기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분리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있다, 땅이 있다, 지 땅이다, 지 건물이다 해도 건물 등기 따로 한 개 있고 토지 등기 따로 한 개씩 있어요. 그래서 등기 두 개 있는데 이 대지는 처음부터 땅은 처음부터 들고 오니까 대지 등기 안에 이렇게 금지합니다. 라고 설정을 해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은 아직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어. 건물은 완성이 딱 되어지면 사업소지 회사 앞으로 등기가 보존 등기 되었다가 입주자한테 다시 이전 탁탁탁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택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 칠 때, 보존 등기 칠 때 그때 금지합니다. 이것을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지하는 등기 설정 시점은 대지는 모집 성의 신청, 분양 광고 성의 신청할 때 그때부터 하는 것이고 주택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 칠 때부터 요 금지하는 등기를 설정해서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말하는데 그런데 해서 요 등기합니다. 불구하고 타 등기에다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라. 무효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시면 요 등기를 오히려 말소하고 타 등기를 설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어떤 경우냐 하니까 우리 입주 예정자분들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융자 설정을 위해서 그렇다란 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할 때 중도금 담보 기준 중도금 대출 받죠. 그럼 입주 예정자들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융자가 뭐냐? 중도금 담보 대출 치기 위해서 중도금 담보 대출 그걸 받기 위해서 타등기 요건 말소하고 실제는 타등기 다 합니다. 중도금 대출 구입 자금 마련 융자 요거 치려고 타등기 한다 그러죠. 실제는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 왜?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서니까.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요 중간에 부도가 나서 파산되어서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우리 또 이미 이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받고 공사 착수하고 나서 사용 검사 신청할 때 사업 주체가 시군구청장한테 사용 검사를 신청을 할 것인데 이 사람이 파산되었다 망했다 할 때 시공 보증 회사가 검사 신청해야 된다. 또 보증기도 파산됐다 망했다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검사 신청해야 된다랍니까? 그러면 이 바뀐 사업자가 돈이 없어. 없으니까 이 사업자의 파산 때문에 변경되어진 사업자들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요. 위해서는 타등기 설정해서 돈을 융통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제안이 있다. 바로 공급자들한테 주어지는 제안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관련 2번에 있는 사항들 1234 5번 6번 7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당 파트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 보세요. 자, 그래서 좀 뒤에 가보시면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자, 갈게요. 자, 54번 문제죠. 5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58페이지에. 주택 공급부터 앞부분 나오는 설명들 보겠습니다. 54번. 주택 공급 설명에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1번.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2부에서 말하는 공급이라는 것은 주택법에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지 30호 이상 단지가 나올 때만 공급 제한 받지. 30호가 안 되면 공급 제한 받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30호 이상 주택법에 적용받는 주택 단지나 복리시설 분양할 때만 역시 이런 제한이 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또 이번 가시면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려고 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모집 승인을 받는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관료 안에 보시면, 보세요. 관료 안에 보시면, 아, 아니죠.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니고, 모집 승인 신청은 시군구죠. 시군구한테 받는다 해서 X입니다. X고요. 관료 안에 보시면, 국지토지, 즉,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은요, 따로 모집 승인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은 그냥 바로, 에, 그렇게, 분양하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들만 모집 승인 받습니다. 알겠죠? 이거 보시면 관료에 국지토지가 뭡니까?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입니다. 이들은요 따로 모집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거기 관료 보이죠? 복리시설. 복리시설은요 승인 안 받습니다. 상가. 상가 분양은요 상가 분양은 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 신고합니다. 그래서 상가는요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주택 건물 101동 101동 주택 건물은 모집 승인 받지만 복리시설 상가는 모집합니다. 알았고 신고만 하면 된다. 관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2번 X가 이거 뭐냐 모집 승인 신청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신청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2번 X 3번 갑니다. 주택을 공급하려고 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모집을 해야 된다. 법에 맞춰라. 이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가시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들은요 공급받으려는 입주자 분들도 법의 순서에 맞게 공급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있죠. 자, 또 5번 가시면 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하려고 할 때 벽바주조 즉 마감자재를 제외한 부분의 가격은 따로 제시해서 선택하게라. 마감자재 말고 가구 등은 가격을 제시해라.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부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에 55번 갑니다. 주택 공급 설명에다 오는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1번 사업주체는 주택 공급 계약 체결할 때 견본주택에 사용되어진 마감자재 목록표 제공할 의무가 없다. 아니죠. 의무가 있죠. 입주 예정자한테도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할 의무가 있도록 했습니다. 단 뭡니까? 단 우리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표시했다라면 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번 토지공사와 지방공사가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에는요, 모집할 때는 따로 승인 받지 않죠.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국지토지는 모집 승인 받지 않습니다. 않으니까 X가 되겠죠. 또 시도한테 승인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국지토지는 모집 승인 신청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가시면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죠. 1년이 아니죠. 2년 이상 보관한다. 2년 이상 해서 3번째는 X고요. 다음에 4번 가시면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설치 시공할 때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면 된다 해서 4번째는 맞습니다. 맞죠? 부득이하게 당초 제시했던 그 마감 자재 목록표와 다르게 할 때는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5번. 바로 위 4번과 같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마감 자재 목록표를 다르게 설치하고자 할 때에 입주 예정자한테 알리기만 하면 되지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56번 가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되어진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저당권 등 설정을 제한할 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1번 이 제한받는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날까지다가 아니고 그날 이후 60일까지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제한받는 시기는 이전 등기 칠 수 있는 날 그날 이후 60일까지다 합니다. 1번 질문 X 다음에 2번 그러나 그 당사자인 입주 예정자가 동의를 한다라면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입주 예정자분들이 내 땅, 내 어떤 지분에 등기 설정하세요. 이렇게 제가 동의해주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또 3번. 3번 잘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 설정 그것도 제한받는다. 아닙니다.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은 제한하는데 그냥
그냥 임차권 설정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공사할 때 보시면 공사 현장에 현장에 보시면 아파트 단지 지을 때 보시면 요 현장에다가요 요 현장 인부들 밥을 먹을 한밥집을 지어서 잠시만 요 공사 기간 동안 한밥집 공사한다 할 때 임차해서 한밥집을 딱 지어놓고 이게 공사장한테 인부한테 밥을 팔 수 있습니다. 이같이 이 토지 임차권 요 사업을 할 때 등기가 아니고 한 뭐 공사 기간 3년 걸리는데 요 3년 안에 뭐 한 2년 1년 해가지고 땅을 빌려준다. 이건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등기된 것이 아니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X가 되겠고 다음에 4번 가시면 입주자한테 주택 구입 자금 일부 융자해줄 목적으로 기금이나 기타 자금 융자 받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중도금 담보 대출 등을 위한 목적일 때는 제한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제한된다. 제한받지 않습니다. X네요. 다음에 5번 가시면 이렇게 금지하는 그 제한의 부기 등기는요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성인 신청과 동시에 한다. 맞습니다. 맞고 건설되어진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 사업자 앞에 할 때 동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맞죠? 주택 건설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성인 신청할 때부터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은 보존 등기 칠 때부터 이 금지합니다. 라고 하는 알리는요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금방 설명했었죠? 이게 아닙니까? 보세요. 부기등기는 대지는 언제요? 모집공고 성인 신청 때 한다. 그렇죠? 주택은요? 보증등기 할 때 한다. 설명했었죠?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57번 갑니다. 주택 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되어진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성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들이 그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저당권 등 설정이 제한된다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에서 무엇이냐. 여기서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이란 것은요. 바로 사업자가 입주 예정자한테 통보해준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1번지 맞습니다. 맞죠? 맞죠? 아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모님, 여러분들이 예습을 좀 해야 됩니다. 조금씩. 자, 어딥니까? 요 입주 가능일. 이 날이 이전 등기 칠 수 있는 날이다. 응?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단감 치고 할 때 좀 아니겠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가시면 사업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동의를 해준다면 타등기 할 수가 있다 있습니다. 이거 맞네요. 3번입니다. 요 부기 등기 했는데 그 이후에 해당 대지나 주택을 양수 등하거나 등기 설정을 했다. 무효됐죠? 무효다. 요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타등기했다다. 무효다. 무효다 안 했습니까? 무효다. 어딨습니까? 이게 무효다. 이게네요. 무효다. 무효다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겁니다. 사업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지토지적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는 이런 무효됩니다. 라고 부기 등기 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그죠? 4번 질문. 국지토지 등 토지공사 등의 공공사업자는 동의 없이 하면 무효됩니다. 라는 그 부기등기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 4번 질문 했었죠. 다음에 5번 가시면 합병이나 파산 등 사유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사업자가 변경되었을 때 보세요. 사업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딥니까? 타등기 할 수가 있다. 입주 예정자들의 구입 자금 말인 융자 설정이라든지 사업자의 변경 파산일 때에는 타등기 할 수가 있다. 여유가 있다 했습니까? 자, 설명이 되어진 사항들이죠. 자, 그래서 보시고 이제 58번부터 이제 우리 입주자분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1교시는 이것만 할게요. 이것만 하고 어차피 1시 반까지니까요. 1교시 다음 시간부터 좀 길게 하겠습니다. 보내시겠습니다.